다음 알고리즘은 솔팅입니다. 솔팅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에요. 뭐 재미없는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없긴 하겠지만 특히 재밌어요. 보면은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솔트해서 이렇게 하면은 낮은 순서대로 숫자가 어떻게 됐나요? 이 숫자가 이런 식으로 리턴되는 게 솔팅입니다. 그죠? 데이터 타입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order A는 order라고 하는 OR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받아서 그런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요 타입과 요 타입이 같습니다. 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 앞으로 에피소드 한 10개 정도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A라고 한 것은 여기도 A잖아요. 여기도 A. 그러니까 얘와 얘는 얘와 같다는 거고 얘는 누구냐니까 이러한 오더라고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데이터라는 거죠.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을까요? 알파벳도 있고 그죠? 가나다라도 들어가고 1, 2, 3, 4도 들어가고 그죠? 분수도 들어가고 실수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얘는 어디서가 좋냐니까 data.list, data.li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sort 펑션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다 가져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특정 펑션만 가져오려면 이렇게 합니다.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가져와야지 라이브러리에서 펑션을 가져와야지 쓸 수 있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sal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type 시그너처, function 시그너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얘는 a이고 얘는 salt가 아니고 insert네. insert 펑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nsert는 뭐냐니까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텅 빈 리스트에다가 30을 끼워 넣으면은 insert 하면은 이렇게 넣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엘리먼트가 있는 데다 30을 넣으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20 뒤에 간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솔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을 넣게 되면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과 30 사이에 쏙 들어가게 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위에 나와 있는 이 타입 시그너스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다음에 아이템에서 이것도 패턴 매칭입니다. 이 패턴에 딱 맞아지게 되면은 이 패턴에 맞는 경우 어떤 경우죠? 지금이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패턴 정의되어 있는 여기에 맞죠. 아이템이고 두 번째 텅 빈 엘리먼트 두 번째 이 경우에는 아이템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 결과물입니다.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여기 안 맞잖아요. 이 패턴에 안 맞으니까 다음 패턴으로 넘어야 되겠죠? 다음 패턴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X와 XS로 나눠주게 됩니다. 30과 10과 20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X, 10이잖아요. 지금 현재 10. X와 가드를 두고 있습니다. 가드를 두고 아이템을 크고 작은지 누가 큰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죠? 누가 큰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 타입에 속한 데이터만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없는 데이터 타입, 펑션이 그렇잖아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A라는 펑션과 B라는 펑션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동작하는 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가드죠. 가드는 뒤에는 boolean expression, 참과 거짓, true 아니면 false죠. 이게 true가 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30과 10을 서로 비교합니다. 지금 아이템은 30이잖아요. 30과 10을 비교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이 X보다 크나요? 크죠? 크니까 이게 동작될 거 아니에요? 그럼 30 넣고 다음에 10하고 20 맞나요? 그렇죠. 10하고 20 30과 10과 2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0에다가 10이 앞에 붙고 그런 다음에 30이 앞에 붙고 그죠? 제가 지금 말을 거꾸로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다시 녹화하기는 귀찮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템과 지금 요 경우를 두고 설명할게요. 자, 아이템은 30입니다. 30이고 그 다음에 X와 XS
얘는 X가 되고 얘가 XS가 되겠죠. 그럼 X와 아이템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X가 30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되는 게 아니라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만약 참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false와 지금은 30과 10을 비교하니까 첫 번째 불린에서 false가 되었고, 따라서 두 번째 otherwise에 대해서 X가 뭐죠? 지금과 10이죠. 그죠? 10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recursion에서 다시 insert item을 첫 번째 그잖아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죠. 리컬시바기. 그죠? 이번에 아이템 30이고 남아 있는 건 뭐죠? 남아 있는 건 20이잖아요. 그 20, 요건 30을 두고 요건 20을 두고 20 엘리먼트를 두고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10이 나와서 끄고, 다음에 요것도 다시 또 내려와서 10, 20, 30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걸 보고 요 밑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로직이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insertion, 이게 insert잖아요. 이것을 또 다르게 적으면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insertion sort라고 해서 이거는 뭐 그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습니다. type signals는 똑같아요. 다음에 insertion sort에서 이름을 바꿔줬을 뿐입니다. 텅빈 array면 텅빈 array, 텅빈 array가 아니면 위에 정의했던 insert 있잖아요. 정의한 위에 있는 이 insert를 호출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보셔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밑에 영어로 적혀있는 설명은 안 보셔도 돼요. 설명은 제가 우리나라 말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은 보지 말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조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